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 언약의 말씀은 보내신 이의 뜻을 아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보고만 언약을 딱 주시고 그러면서 보내셨어요 현장에 뭐하라고요? 다 같이 아는 결론이잖아 영원구원 보음 증거여서 세계를 살리는 거 이미 결론은 이렇게 나아져 있어요 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현장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있는 현장 빈 곳에 있는 현장 황금어장 이삼철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2주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 누렸잖아요 열매 맺는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당연히 뭘 맺느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붙어있지 아니하며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붙어 있으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요한복음 15장 어,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뭐하라? 가서.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항상 강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여서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번에 캠프하면서 열매를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어 이렇게 어느 한 집사님은 토요일도 근무를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이제 어 전체적으로 교구에서 지역에서 7주 캠프. 7주 캠프를 매주 7주 캠프를 이제 하는 미션을 줘서 지역마다 이제 캠프를 하는데 직장인이라서 캠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칠 주지만 5월한 달은 내가 어, 이렇게 직장에 결단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직장을 빠지고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해서 5월한달사 주를 이렇게 캠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이렇게 웃긴 게 봐요 뭐냐면 캠프를 하다 보니까 어, 너무 캠프를 집중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어, 이렇게. 부산에 있는 조카가 이제 이렇게 죽어서 언니가 이렇 장례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면서 전화를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캠프에 오인을 하고 모든 생각과 집중이 영혼 살리고 하나님 주신 현장에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여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 언니 조심히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어, 언니 나 오늘 캠프에 캠프하니까 기도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 끊으면서 지금까지 전화를 안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어야 캠프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제정신은 내 생각, 내 거, 나 중심, 그렇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들어잖아요. 나의 환경 들어잖아요. 근데 내 정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중심, 성령의 중심이 되어지며 내 환경과 내가 차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캠프는 제 정신이 아니어야 할수 있다. 예, 네, 내 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캠프 속에서 올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안수 집사님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한번 오셨을 때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전우사님께 부탁을 해갖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안 들어가지고 울고만그 자리에서. 보고 만들었다고 안수집사님의 아들이 40이 넘어가지고 막 울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영접을 안 하셨대요 그게 하인드에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새샘의 초청단체가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성향을 아시니까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날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한 번이라도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온색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이렇게 현장을 열어서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고, 그래서 또 우리 한 집사님은 정말 어릴 때 친구, 어릴 때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잘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예, 네, 이렇게 좀 어려움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음 듣게. 그래서 어려움이 이렇게 친구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이렇게 왔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등록하게 되어지고 지난주에 세 가족 이렇게 훈련 일주차 받게 되어지고 자랑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많이 다녀서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던 지금 시간표가 열매가 안 맺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를 이루는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를 이루는 열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 더 중요한 열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열매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열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서,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관계들 속에서 끊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친척들에게 또 오신 얘기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었, 있었던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열매를 맺기로 원하시냐?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를 맺혀주고, 열매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어 제가 이렇게 딱 느꼈던 게 바로 뭐냐? 아. 점검을 한번 해 보자. 점검. 어떤 점검이냐? 우리가 이 열매 매는 이거 전에 어 이렇게 성전 적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했던 게 바로 뭐냐? 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보여지는 성전 안에 그 영적인 본질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척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래의 예배를 회복함을 놓쳐버리고, 물질과 이익에 따라다니면서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전이 나의 영적인 성전의 상태. 나의 영적인 영 이렇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성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의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언약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나의 영적인 성전, 내 영적인 성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점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의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직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란 타성에 젖어서 있는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그 직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인 것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가?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어그왕왕권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서 이제 떠나기 전에 각 종들에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 0문화 어떤 사람은 50문화, 어떤 사람은 한문화 달란트 비유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한문화 아주 달란트보다 더 달란트는 큰 단위 액수지만 문화라는 이것은 정말 작은 달란트거든. 작은 단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줬을 때, 한 사람은 뭐 하냐. 이걸로 열 개. 더 배로 남기고, 다섯 문화를 받은 사람은 더 해서 열 개를 만들고, 한 문화는 보자기 에 싸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한 문화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와서 무을 해요. 주인이 와서 세을 해요. 너희가 내가 맡겼던 거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주인께서 주시는 이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 아 이건 주인이 나에게 준 거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한 문화인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악하고 게으른 정화하고 쫓아내잖아요 저와의 여러분도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은 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님은 각자 각자에 맞게끔 열 문화를 줄수 있고 다섯 문화 줄수 있고 그저 두 문화를 줄수 있어요 나에게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구역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각 기관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직분에 대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의 점검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역 현장입니다. 사역 현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현장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가, 지역장, 또 구역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장, 이러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현장을 주셨는데, 나의 다락방,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양육하는 그 구역에, 그 구역에는 지금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론적인 거에서 매여서 들어가고 있는가. 복음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역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각 교구를 맡기셨을 때. 거기에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복음에 집중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11장이에요. 열두 문제 속에서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체질,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것들, 복음 아닌 것,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예, 네,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맺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 우리 안에서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성령에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냥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참음, 자비, 절제, 충성, 양성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아홉 가지의 이 열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될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의 여러분이 보내신 이의 뜻을 아는 자이 축복 속에서 어, 알아야 될게 있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기 원하시냐 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세 가지의 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볼때 어떻게 보냐. 구속사 중심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전도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면서 모든 병과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중심으로. 일꾼 중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사람을 통하여서. 근데 어떤 사람? 정말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부분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 떡떡 나아가면 이 세상은 뭐냐? 우리 안에서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요? 전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해서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정말 3장 속에 있는 이 현장 사단이 잡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를 손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흑암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그리스도냐, 사단이냐,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어떤 일꾼이냐, 성령의 부자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냐, 사단에게 부자편 받아서 쓰임받는 일꾼이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바로 목적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뭐하기를 원하시냐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하기를 하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바로 영원구원 이 복음을 먼저는 가깝게는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구의 지역에 만나는 모든 것의 직장 안에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찾는.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역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생명권에 하나님의 사랑함에 그 주님이 그 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 우리에게는 구역 식구들 한 명도 놓쳐 버리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아,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계획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주셨냐 바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세우셨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 8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빛을 전할 자로, 그리고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찾아 세우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축복들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증인으로 약속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증인이냐? 어떤 증인이냐? 저와 여러분의 이 증인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만들어서 치유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어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뭐라 가시냐? 60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 드리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위하여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이케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해답 없는 자들에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요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를이 땅에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육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황폐된 것을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중수할 것 여러분의 하나님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 그 지역과 현장과 영원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맞죠? 삼중지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요 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 9절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가장 여러분들 통해서, 어, 알기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신버복을 알면 뭐가 되어지냐?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가 나오냐?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 알면 감사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뭘 알기를 원하시냐?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스케줄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직장과 만나지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바로 영혼 고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도의 스케줄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어디에다가 놔두셨냐. 만남을 통하여서 놔두셨습니다. 만남.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만남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진뱅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구원 얻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과 전도자인 빌립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전도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주심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뭘 하기를 원하시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 0절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네시 내시, 이 네시와 빌립 전도자 이 빌립 집사의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안에 기한 도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정말 로마보음화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을 만난 사람,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랑과 그 현장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동전에 있었던 이 만남들이 하나님 나의 만남이 되게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 거를 걸어가는 현장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캠프 인생 속에 전도 인생 속에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일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게 지금 나에게 알기를 원하신 게 무언가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원 가진 사역자가 현장을 갈때 하나님은 무얼, 하기를, 무얼 하시냐 하나님이 예비되는 사명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자. 무리가 아닌 사명자. 영적인 흐름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지속할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할때 하나님은 뭘 남기게 하시냐? 제자를 남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제자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제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운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돕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고 복음의 세계 살로 언약의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이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예배서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서서 4장 1절에 3절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 사단은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 축복 속에 어, 네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 보내신 이뜻 속에는요 바로 어, 뭘 하기로 원하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로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도 안기로는데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신과 부활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기를 원하시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영생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축복 함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서 이 확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많이 내쫓아요. 나랑 안 맞다고 내쫓고, 내 생각과 나의 이과가 다르다고 내쫓고, 사역자인 여러분이 내쫓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구역 식구들이 사역자들을 내쫓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무의식 속에서도 내쫓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결단코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 예수님처럼,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으로, 위드 임만을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네.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웬만하면 좀 벗어나고 싶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짐 보면 더 배로 느껴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 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를 통하여서 도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말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축복 가운데 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개의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이 뭐지 다윗 다잇?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3회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아버지의 그 양을 돌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양을 돌봤냐? 한마디로, 영혼이 없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 이렇게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입을 벌려서 새끼를 끄집어내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뭐했다? 그것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양한 마리도 영혼이 없는 양한 마리도 아버지가 맡긴 그양한 마리를 돌보는 그 다윗의 그 마음 저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용혼을 맡기셨거든요 용혼을 맡기셨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이 가는 수고 기도의 눈물 또이 핍박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없신이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이 어떤 마음이갖기것 원하냐면 사도행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심을 받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받은 응답이 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불레새새 사람의 막으시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찾고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평화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역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구역이 여러분 사역자인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의 조제의 세력에 떠나가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과 함께 합평되어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열정이 주님 앞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에게는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 이게 제가 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찬양됐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라는 어, 그분이 70대가 이제 넘으셨는데 이분이 한참 때, 57살 때 이렇게 썼던 책이 있더라고요. 삶을 이렇게 허비하지 말라라는 이삶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한때 미국에서 한창 젊은 사람들에게 베스텔라처럼 이렇게 어, 됐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뿐인 인생 이 분이 이 분이 어, 이렇게 집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문 입구를 들어가면 딱 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뭐지 집 현관 앞에 큰 글자가 이렇게 쓴 액자가 있는데 그게 자기 어릴 때도 자기 집에 있었던 거 그걸 가지고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맞죠 저의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자기 일상을 다 하지만 배선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습니다. 맞죠? 인생을 재는 영원한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요즘 에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삶의 무게에 힘들다 보니까 직분도 아 너무 힘들어. 아, 직장도 너무 힘들어. 삶도 힘들어. 그래서 아 쉬고 싶어. 쉬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면 아, 나 전원주택 짓고 싶다. 자연을 보면서 살고 싶다. 그 직분도 이만했으면 됐어. 아, 내려놓고 싶다. 생각해요, 안 해요? 양심 있는 자는 웃을 진 점. <laughs> 하나님.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순간수가 들잖아요. 그죠? 막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막 그걸 쉬고 싶고 막 이렇게 드는데 여기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착한 자녀, 좋은 자동차, 긴 주말, 평안한 노후의 생활, 안락한 집, 좋은 자동차. 막 이렇게 막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59, 이렇게 59살 될때 정년퇴원을 했어, 남편은. 그러니까 와이프는 56살에 이제 그만두고 뭘 하냐. 저기 바닷가가 있는 곳에 배를 큰거 사가지고, 니나노 하면서 풋볼 하면서 뭐 하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조기껍질을 짓는 거야. 너무 예쁘니까 조기껍질을 지어요 조기껍질을 딱지었어 주님 앞에 설날.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소프트볼 하면서 조개 껍질 수집을 위해서 내 마지막 삶을 막 보냈어요. 주님 앞에 딱 섰네.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뭐 하다 왔냐? 주님 보세요.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조개 껍질 쥐다가 제가 배 타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 이렇게 속을 수 있더라고요. 아이 말하면 됐어. 아, 이 직분도, 아, 나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 나 구역장 오랫동안 했어. 나 지역장 오랫동안 했어. 아, 이제 그만. 나 쉬고 싶어. 쉬고 싶으면 하나님나라 가세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맞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어, 이렇게, 마음은 날로날로 새롭다했는데속 사람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도 늙어가고, 마음도 늙어가고, 지쳐가. 사단이 이만했으면 됐어. 타협하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끝까지 사도행전에 우리 결론을 보면 뭐가 나와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위하여서 내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고 그 영광을 보아로 여기고 한 번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딱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맞죠? 고린도서 6장 하나님과 함께 일 앉자.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너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세가 결론이 뭐냐? 골로세서 1장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무엇하기를 원하시냐? 성령의 곤면하심을 따라서 힘써 지켜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 여러분들 잘 알죠? 뭐라 하시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뭐 하기로 원하냐? 일심, 전심, 지속하여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게시록의 2장 10절에 보면 서만라 교회에 말하죠 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경주처럼 우리가 영적인 군사여 선수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시는 현장 안에서 직분 따라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는 이 축복의 영적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정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얻어야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그 힘을 얻고 능력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아버지는 생명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까지 기쁨과 감사함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명 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자들 아버지 안의 조장들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